그럼 그 대신 그럼 너 부작이 20판 해줄게. 알았지? 알았지? 그래 100판 해줄게. 규민이만 그럼 많이 가겠네. 여기서부터 20칸. 둘, 셋, 넷. 여기 언제 사람들은 지역 주민들은 무료 입장하겠어요, 그죠? 이런 데는. 그렇지. 아까 우선 있잖아. 아니야, 무료는 아닌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 몇 프로, 50%인가 40%인가. 한 50% 감면 되겠지, 뭐. 어? 지역 주민들은 50% 감면 되겠지. 이게 여기가 물이 흐르네. 와, 꼭대기인데. 그런데 가재 같은 거. 가물어 가지고 물도 없네 뭐. 아 오늘 아침에 어쩐지 반바지를 입고 싶더라고. 아 씨, 반바지를 입고 그랬어. 아. 가뜩이나 이 더운 바지를 입고 왔으니 씨. 이리 와봐. 됐어 엄마 됐어. 가 지연이. 지연이 아빠 가봐줬어. 근데 여기
거기는 뭐 정원이가 싶으면 안 되는데 여기 뭐 면모처럼 만들었나? 개구리 있잖아. 어, 진짜. 저 가재 같은데? 아닌가? 개구리 아닐 거야. 가재 있을 거 있지. 근데. 개구리네, 개구리. 가재도 있을 수 있지. 제가 보여. 검은색깔. 검은 색깔. 엄마 얼음 먹었어. 저 시력이 1.2잖아, 2.2. 대단하다. 예전에 2.2인데 지금은 1.2 막 이렇게 되고. 예전에 시력 검사했는데 에스키모 시력이네. 시력이 2.5가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그 시력 측정하는 간호사가 놀래더라고. 이것도 보이시는 거예요? 간호사. 지금은 많이 나빠졌어요. 1.2밖에 안 돼. 이거 핸드폰에서. 시력 측정을 안 한 거. 조금만 햇볕 안 껴 얼른 지나와 보려고. 아이고 햇볕 많이 쎄요. 오늘 이렇게 많이 쎄면 되죠. 아 이게 산이 진짜 이런 산에 올라오기 어려운데. 아유 산꼭대기가. 아, 나무가 이렇게 많네. 우리가 저기 어디야? 가평에 뭐야? 수목원 갈 때보다 나무가 훨씬 많죠? 그때 갔을 때. 아침 고요 수목원 갔을 때보다. 거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엄청 생긴 거 아니야. 사각대기인데 이렇게 막. 해발고도 한 이 정도면 한 500m 이상 되지 않을까? 아닌가? 500m. 근데 이 산 정상이 300m인데. 여기 하체에 아시겠지만 허벅지 키우는 게 당뇨병 예방에 많이 도움이 돼요. 여기 인슐린을 저장하거든요, 여기를. 허벅지가 굵으면 좋은 거예요, 이게. 당연히 그래. 오정현이 씨 허벅지 그렇게 굵은데 왜 그랬어, 그러면 당뇨병. 당뇨는 그런 거하고는 사실 큰 관계가 없고. 그래요? 인슐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운동 안 하고 많이 먹어서 그래. 술, 담배 좋아하잖아, 이거. 술, 담배. 담배하고 운동하는 거 많이 하고 전반적인 체력 문제가 생기면 과식이 죽었네. 과식이 가만히 앉아서 아니 뭐 과식을 하더라도 그만큼 에너지 소모를 하면 상관없어. 체력을 막 계속 운동하고 운동 안 하고 많이 하니까 소모시켜줘야지. 안 이렇게 이렇게 체내에서 땀이 막 흠뻑하게 흘릴 정도로 운동을 해야 돼. 이렇게 이게 가뿐해지잖아 몸이. 드디어 스카이워크 울릉다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울릉다리가 저게 울릉다리. 유튜브용은 안 찍냐? 지금 유튜브용이야 이게. 뒷모습만 나오는데 상관없어요. 그리고 구독자 수도 없어. 상관없어. 볼 사람도 없어요. 그래. 여기가 포토존이다. 포토존. 여기서 여기 포토존이야. 에스컬레이터가 뭐 그거. 에스컬레이터. 와.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아 이거 전체적으로 상태가 물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괜찮네. 뭐 여기 코스를 잘 짠 거지. 뷰 포인트를 잘 맞춰 가면서. 영상 걸 줄게. 굉장히 멋있습니다 우리.
고리같이 걸으면 운동 백혜장처럼 운동하는 사람들은 금방 움직이지.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천천히 가는 타입이 아니잖아. 이렇게 이런 거가 한 반 정도로 줄여들어. 우리가 2시간이면 1시간이면 우리는 가잖아. 우리는 보통 근데 천천히 가는 사람 기준 여기 이렇게 가는 사람들 있잖아.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아이고 그래야 이러면서 좀 쉬었다 가고 그 기준일 거야 아마. 보통 이거 쉬지 않고 계속 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나 이거 몸 날 옷만 아니고 반바지 입고 그러면 나 쉬지 않고 계속 간다니까. 나 지금 몸이 지금 옷에다가 지금 온무게가 지금 땀이 다 쩔었지. 힘들어서 그렇지. 내가 지금 온무게 때문에 지금 거기다 가방까지 해가지고 지금 집 같은 것도 많겠는데. 집도 많겠다. 다 덩크리 잠식을 한 거죠. 우리 백회장이 아주 탁월한 선택 잘 하셨어요, 여기. 아유. 봐봐, 가파른 산이야, 이게 오, 지금. 이게 그냥 올라오려면 아주.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해, 올라온다 생각해봐. 이 경사진 거 봐봐, 이거. 오. 여기는 진짜 우거졌네 나무가. 야 여기가 포인트다. 키포인트 여기가 출렁다리가 보이는 코스야 딱 포인트가. 그러네, 여기 여기서 찍어줘야 되는 거야. 여기가 또 좋네. 여기서 찍어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 용선이님 물이 어디 갔어요? 어? 물. 물 여기 있죠. 어. 맞다 여기야 여기. 다 있어. 다 앞에. 야 고지가 앞에 있어. 잡았어. 고지? 고지. 사고 물지? 아니 고지 고지. 사고 물지? 왜 위치에 따라 또 더웠다 심하겠다. 우와 여기 더 멋있다. 여기 더 멋있다. 오 야 여기서 보니까 출렁다리가 아주 뭐 야 여기서 보니까 가파르네. 감사합니다.